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을 이번에 네. 출간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분을 위해서 쓰셨는지 네. 그리고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네. 작가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질문 하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 저는 성신여대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 시안책방이라는 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시안책방이 어떤 채널이냐면 좀 어려운 책 있죠. 네. 사실 하다 보면 쉬운 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이제 뭔가 생각을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책방의 가장 핵심 코너가 뭐냐면 읽은 척 책방 코너. 읽은 척 책방. 이름만 딱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읽은 척 책방. 핵심만 딱. 네, 그 어려운 책들을 또 이제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사피엔스. 아, 네. 사람들이 뭐 사피엔스 어쩌고 얘기를 했을 네. 때 야, 이게 모르니까 껴들기도 애매하고 그쵸. 아예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되게 소외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중 제가 지금 여태까지 소개한 책이 한 200에서 3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 중에 핵심적인 책들을 네.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편이죠. 네, 이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책을 내자라는 제의가 왔을 때 뭐 네. 그러면 되겠지 뭐. 게다가 이거 했을 때 좀 신업같이 써놓잖아요 보통. 네네. 그럼 굉장히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모아서 내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출판사 기획자한테 자 이렇게 했어요 라고 갖다 주니까 정말 이런 지하에 거절.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자체로는 괜찮은데 네. 근데 그렇게 모아놓는 것들이 무슨 의미냐. 저도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보면 되지 굳이 뭐 그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다시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책 하나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때 그 책에 뭐 그 책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좀 쉽고 재밌게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랑 모아서 가령 사피엔스 얘기를 하면서 어벤져스 얘기를 같이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지식과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책들과 차별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점을 하나 딱 만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되게 유명한 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 시대 이거, 이 시대 이거, 이 시대 이거 하니까 그 시대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시대의 정수거든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시대 정신이 담겨진 책들을 모아보니까 시대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엔 왜 이 책이 유명했지? 네. 이 시대엔 왜 이 책이 필요했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왜를 모아놓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인류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창하게 네. 인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하고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여기까지 하지. 가는 이런 흐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이 사피엔스로 시작해서 네. 코스모스로 끝나는 이유가 돼 있네요. 네, 사피엔스나 총균세 같은 경우에는 총론적인 네. 책, 네. 이글 전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아예 제일 처음 시작 출발점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을 해요. 네. 역사 이전 시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거쳐가지고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그러니까 코스모스까지 가는 이런 흐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개별 책들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 인류사의 큰 흐름이라는 거시적인 네. 시각도 같이 얻을 수 있어서 다른 책보단 그런 책들이, 그런 책이 제 책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저 고고한 학자들이나 하는 막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것들이죠. 도매상 우리가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그 유시민 작가가 또 지식 소매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소매상도 좀 안 와닿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편하게 편이죠. 예, 집에 가다가 중간에 들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것도 있나 보고 그리고 편의점은요 살 게 없어도 가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왠지 세일한 거 있을 것 같고 뭔가 한번 들어가 볼까 네. 뭐 있나 뭐 또 하나 집어들기도 하고 또 2 플러스 1이 슈퍼보다 싼 데도 있고요. 네. 좀 지식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접근성이 더 쉽게 예. 아, 플라톤의 국가? 이거는 뭐 그냥 학자들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우리랑 이렇게 연관이 돼? 그러니까 나랑 연관이 되면 또 재밌어 하거든요. 네. 쉽고 재밌고 즐겁게 내가 아는 지식과 연관돼가지고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되게 좀 재밌고 희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식 편의점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이게 너무 다 주옥 같아서 하나를 뽑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책 중에서는 이 중에 한 책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책을 소개하는 책들은 그냥 챕터별로 이렇게 책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병렬적인 네네.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재밌게 책이 나열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직렬적으로 왜 이 책 다음에 이거고 이 책 다음에 이거고 이 책 다음에 이거고 네. 그러면서 인류사의 전체 큰 흐름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책 두 권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사피엔스에서 처음 했거든요. 개별 지식도 되게 재밌는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아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렇고 이런 거구나까지 가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제가 이제 추천한 책이라면 사피엔스라든가 뭐 방송에서 예전에 물어봤을 땐 코스모스도 얘기했는데 그건 또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사피엔스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을 보는 요령도 좀 그런 식의 차별점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피엔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호모데우스랑 포함해서. 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인류는 언제부터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네. 그리고 이걸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존에 없던 책인 거예요. 네. 다들 뭐 그런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인류가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구나라는 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와 뭐 이런 책이다 있어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책과 결이 같죠. 그래서 네. 그런데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보면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쓰거든요. 재밌게 쓰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쉬운데 막상 딱 이런 머릿속에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감염병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네. 굉장히 어렵군. 갑자기 하니까 네네. 야 그러면 이게 지나가면 네. 우리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이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의 이런 흐름을 보시면 네네.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염병은. 네. 아주 옛날부터.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몰랐던 네.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기침이 유행했다. 네. 근데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기침이 유행했다. 네. 그럼 지금의 신종플루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료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네. 게 가장 좀 딱 인상 깊었던 게 패스트죠. 네. 빡빡빡 죽는 데다가 그 패스트는 그리고 이제 그 검게 변하고 그러니까 너무 비주얼이 네.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가 엄청 그 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돼요. 패스트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패스트는 잘 모를 때 있었고 네. 두 번째 패스트가 중세 때. 중세 때. 저희 네. 많이 아는. 예, 네, 그렇죠. 네. 그 패스트 책에도 나오는 그런 유의 패스트가 쫙 퍼졌거든요. 근데 이 패스트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패스트 전에는 지구가 너무 북적북적한 거예요. 지금이 훨씬 북적북적하지만 생산성이라는 면을 봤을 때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식량 이런 거 많이 생산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네.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의 그런 한계가 딱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굶고 기근에 시달리고 이럴 때 패스트가 한번 쫙 유행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상에 거의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거든요.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주들이요. 좀 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싸게 싸게 부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요. 1인당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시대였던 패스트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살기 좋은 생명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 포인트네요. 네. 죽음의 시대에 너무 생명의 시대로 간 거. 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뭔가를 지으니까 네네. 토지도 이제 황폐화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유휴지가 발생하고 그럼 토지 자체도 또 비옥해지고 그러니까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패스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판 가이아 이론,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 하나의 네네. 생명체다, 네. 유기체다. 그래서 지구 스스로 정화작용을 자꾸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혹시 예전에 그 바람계곡에 나오실까라는 미야자키 하야오 그 뭐 애니메이션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럴 세대는 아닌 것 같긴 하죠.
네. 생과치이로? 생과치이로. 아, 그 정도. 네, 네,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는 항상 그 기계 문명과 자연 문명의 싸움이에요. 보통은. 네. 이거 아니면 소녀의 성장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계 문명과 자연 문명의 싸움인데 지구가 무슨 핵폭탄? 하여튼 뭐 오염돼 가지고 네. 굉장히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네. 항상 뭐 이런 걸 쓰고 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되게 악독한 게 큰 나무가 있는데 네. 그 근처는 완전 오염돼 있어요. 그 근처가 완전 죽거든요. 근데 주인공 일행이 잘못해서 그 나무 밑에 뿌리의 큰 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와 우린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네. 들어가니까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곳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무가 지구의 독을 빨아가지고 대기로 퍼뜨리는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런 말하자면 이런 독이 있으면 스스로 네. 치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생각들에서 이 병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에서 가장 해를 끼치는 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그렇죠. 네.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걸 비유하잖아요. 네.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면역 체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쫙 이런 병균이 나오면 그럼 사람들이 좀 죽어 나가면 네. 지구가 또 살기 좋아지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감염병이 있은 다음에는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더 살기 좋아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제일 유명한 감염병은 스페인 독감일 것 네, 같아요. 네, 스페인 독감. 네, 이게 숨겨진 세계대전을 끝낸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2차 세계대전은 핵폭발이 끝내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1차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독일군에서 자꾸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 게다가 군인들이면 뭐 침상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감염병이 하기 좋은 그런 그 환경이니까 그래서 결국 독일군들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1차 세계대전 때 그 스페인 독감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지구의 인구가 20억 명이었습니다. 20분의 1이 죽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좀 효과가 있으려면 지구 입장에서는 네. 좀 더 많이 죽어야 되는데 의료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때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한 2년 반 정도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런 팬데믹, 코로나를 네. 맞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또 엄청 전지구적인 어떤 네. 그 유행을 보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태까지 역사를 네. 보면.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또 인간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막아설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뭔가 전환점의 시대는 분명하고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전환점의 시대가 될 겁니다. 네. 그건 일상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혹시 엘리베이터 타시죠? 아, 혹시 말도 안 되지? 늘 타죠. 네. 여기만 해도 16층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거 안 타면 큰일 나죠.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누가 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좀 불편하죠. 뭐지? 이런 생각을 네. 할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물을 마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거기에 물통에 내가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심, 불신. 네. 그 전까지 우리는 공동체 사회 해가지고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니께 내 거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술잔도 막 이렇게 네. 서로 돌려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불신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네. 타인은 나한테 언제든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모르는 바이러스를 나한테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신의 전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대면인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바뀔까요?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는데 이게 훨씬 더 낫다. 게다가 지금 뭐 새로운 게 발병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신의 전제를 가지고 세계 네. 우리 그 사피엔스들이요 하나의 세계를 이제 형성해 갈 텐데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인류사적으로 여러 전염병이 도래했잖아요. 그때마다 물론 약도 있었고 치료법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희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걸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맞아요. 생존할 네. 것인가. 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어떤 뭐 그 역량이죠. 역량을 네네.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아,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고 그럼 이건 안 되겠구나. 또 지금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가는 산업에 들어가면 커가는 산업에 들어가서 10년 있으면요. 이 베테랑 경력자예요. 이 사람은 스카우트 대상입니다. 근데 지는 산업에 들어가서 10년 있잖아요. 구조조정 대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떠나서 산업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수요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커가는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직업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10년 동안 나의 공력이 들어갔을 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 책들도 좀 많이 보시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일 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시고 공유도 하시고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다가 나도 또 생각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일종의 자신의 어떤 미래를 자기가 가져보는 거죠. 또 객관적으로 자기 편향에 갇히지 않게. 거기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는 그다음. 왜냐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아니 길이 다섯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막 이러는데 저쪽 길만 좋은 길이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길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측해보고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길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길을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그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그런 많은 지금의 정말 많은 예측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인사이트를 해가지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